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이 땅에 펼칠 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장로교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한국 교계의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왔다. 그리고 신학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신학, 지금은 온신학으로 대변되는 신학을 연구하고 이를 사회와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왔는데, 작금의 이 신학적 전통을 거스리는 편향된 입장에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서를 역사신학 교수 7인이 발표하여 장신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 예측하게 생각한다. 이제까지 장신의 전통은 통합정신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제시하여 사회통합운동에 참여한 좋은 전통을 유지했는데, 이번 역사 교수들의 성명서로 인해 통합정신이 훼손되고 본인들이 주장한 온신학을 더럽힌 바울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교단신학교 교수들은 본교단이 참여한 NCCK가 주관한 천주교와의 신앙집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정관의 부당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역사신학 교수들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 정관의 부당성은 아멘교단이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정관과 천주교가 50%를 가진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에도 역사신학 교수들은 이 문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역사신학 교수들이 양진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 성명서를 낸 것은 교단 정체성을 훼손한 잘못된 행동이라 여겨진다. 또한 지난 교단 100회 총회 시 총회는 모든 종교들이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총회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기대한 내용을 정면 부정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행위는 교단 내 한국교회 더 나아가 한국 사회 갈등의 문제를 더욱 촉발하는 역할을 사용하므로 교단과 한국 사회의 화해 역할을 하기는 커녕 논쟁의 중심에 장신대가 서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본교단 신학 교수들이 교단과 교회, 사회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고 간 점을 사죄하고 교단 신학과 총회 지침, 성경 원리에 따라 올바른 행동과 처신할 것을 촉구한다. 1. 장신대 교수들은 통합총회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2.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라. 3. 장신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철회하고 사과하라.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오직 예수 진리 한국교회 총회나 바른교육교사회나 공교육사직학부모연합 후덴페이스미스트리 4세대 바로 살리기 학부모연합 이상입니다.